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passive voice라고 합니다. 네. 유닛은 총 4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닛 15에서는 수동태의 기본 개념 및 형태. 중학교 때 끝난 거죠? 네. 그렇죠. 이거 보고요. 어? 아, 참 미안. 화면을 안 켰군요. 그래서 뭐 유닛 15에서 나올 내용 우리가 미리 추측해 보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래서 뭐 또 이제 뭐 한 바퀴 세 바퀴 정도 했지만 문법이라는 거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유닛 15에서? 일단 수동태의 기본 개념은 뭐뭐 한다가 아니라 뭐뭐 되어진다, 뭐뭐 당한다. 예를 들어서 뭐 만든다 라는 말이 있으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뭐가 또 나오겠어요? 형태는 뭐다? B 플러스 PP라는 거 나오겠죠. 유닛 15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닛 16에서 수동태의 여러 가지 형태라는데 뭐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미리 예측해보면 여러 가지 형태 have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어. will be pp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방금 지훈이가 얘기했듯이 have been pp 그쵸? have been pp라는 거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수동태에서는 뭐가 나올까? 미리 생각해보면 뭐가 나올까? 뭐 틀릴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제목만 보고도 이제 쭉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됐다. 이거 뭐 들어있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신 내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공신도 그런 얘기 하더만 문법책 딱 펼쳐갖고 제목만 보고 쫙 뭐 배웠다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 주의해야 할 수동태는 뭐 네가 얘기하기엔 좀 어려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수동태 표현이 불가능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happen 같은 동사 있지. happen의 뜻이 뭐예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동사 같은 애들 있지. 이런 거 보고 자동사라 그래. 자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 이런 애들은 수동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이 사람 글 쓴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고 내가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자동사는 수동태를 표현할 수 없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들 코스트란 동사의 뜻이 뭐죠? 코스트 코스트는 소비하다는 이걸 거고 지불하다는 이걸 거고 비용이 들다지 그쵸? 그럼 이런 녀석들은 여기에 주어가 보통 사물이거든요. 사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도 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는 뭐 3천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할 때 the car costs 3,000 won. 3,000 won? 3,000원? 뭐 하여튼 대충 어떤 금액, 여기 금액이 오지. 이런 거 같은 경우 수동태를 표현하려면 조금 물론 금액이 주어로 바뀔 수도 있겠고 또는 뭐 다양한 수동태 표현들 여기서는 뭐 사형식이라든지 뭐 3형식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5형식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뭐 it is said that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it is said that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 뭐뭐라고들 한다 이런 표현 이런 주위 다양한 수동태 표현들이 있겠지.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여기에 이제 주어와 동사 능동 수동 관계를 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태는 두 가지 보이스에는 두 가지 보이스가 있지. 능동 보이스와 그렇죠. 액티브 보이스와 액티브 보이스 능동입니다. 그 다음에 패시브 보이스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설명했는 거 의미로 표현하면 누가 뭐뭐 한다면 액티브 보이스 누가 뭐뭐 되어진다 라는 뜻이면 패시브 보이스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요리한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짜장면이 나에 의해서 요리되어진다. 이게 패시브 보이스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서 뒷부분에서 쭉 이제 얼핏 봤는데, 뒷부분에서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게 총 이제 글로 쭉써 있는 걸총세 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부분에서는 문장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두 번째 설명. 수동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누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주어 쓰인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뭐가 중요할 때 문장의 주어보다는 뭐가 중요할 때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더 중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짜장면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이 표현을 상대방에게 임팩트 있게 좀 어떤 뭐 내용을 중요 전달 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능동태로 내가 짜장면을 요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짜장면이 나에 의해서 요리된다. 내가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요리할 줄 몰랐어. 근데 와, 짜장면을 내가 뭐 요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짜장면을 요리한다는 게 짜장면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짜장면을 요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짜장면이 나에 의해서 요리되어집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 강조한 좀 그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중요한 요소일 때, 중용이라고 썼네. 중요한 요소일 때, 그럴 때 사용한다라고 해서 2번에서 수동태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뭐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불분명할 때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었어. 그래서 그럼 누가 죽였는지, 키를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he was killed. 그가 살해당했습니다. by someone. 이런 식으로 by someone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목적어가 중요하거나 또는 목적어가 불분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가 사용되지 어디에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미국인들에 의해서, 영국인들에 의해서. 그럼 영국인들에 의해서 영국에서 영어가 사용된다는 게 영국인들에 의해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렇죠? 뭐 굳이 뭐할 필요가 없을 때, 밝힐 필요가 없을 때, 그럴 경우에 이렇게 수동태로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굳이가 이 굳이가 아니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그래서 목적어가 포인트니까, 목적어가 중요하거나, 여기는 바뀌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주어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주어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수동태라는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기본 형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중학교 때 V 플러스 PP.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뭔가 행위자를 굳이 밝히고 싶으면 by 플러스 목적어, by he가 아닌 by him 없는 중학교 때다 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버전이네요 이거. 간단하게 킹 세종이 인벤티드 했다 발명한 거죠. 무엇을, 한글을. 그럼 한글 입장에서 하면 한글이 발명됐다. 시제가 여기 과거니까. was invented. 행위자는 by king 세종. 그래서 여기에 이제 능동태를 쓰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킹,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다 해서 여기 세종대왕의 좀 누가,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발명했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글을 누군가가 발명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묻겠어? Who invented 한글이라고 묻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주어를 강조해서 이 문장으로 얘기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세종대왕이 뭔가를 발명했는지는 알고 있는데, 무엇을 발명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묻겠어? 뭐라고 묻겠어? What was invented by 김세종?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뭔가 많이 발명해서 추우기도 하고 뭐 자격론도 만들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말고도 뭐 하나 중요한 거 있을 것 같은데 까먹었다 하는 사람이 What was invented by 김세종이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초점이 한글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쓰게 된다. 위에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유닛 15, 수동태의 기본 개념과 형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첫 예문이 중요해요. 첫 예문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내용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ncient Egyptians built the Sphinx and Pyramids 이러고 있죠. 네, 그래서 뭐이 문장은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그렇죠, 능동태죠. 이 문장의 능동태인 이유, 빌드의 뜻이 뭐하답니까? 그렇죠, 짓다 건설하던데, ancient Egyptians가 빌트를 한 거야, 빌트를 당한 거야. ancient Egyptians의 뜻이 뭔데? 고대 이집트인들이죠. 그럼 고대 이집트인들이 건설했겠어, 건설 당했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보고 주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빌드가 사용됐는데, 과거에 빌드가 사용됐는데, 얘가 이걸 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뭐 한다? 능동태, active voice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문장, The Sphinx was built to guard the pyramid 라고 있죠. 누가 뭐 했답니까? 스핑크스가 건설될 때죠. 그래서 to guard the pyramid. 그렇죠. 가드가 동사고 to 부정사의 동사적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왜 만들어졌니? to guard the pyramid 하기 위한 피라미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스핑크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나쁜 악마 같은 악령 같은 것들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라고 생각해서 스핑크스가 지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핑크스고요, 빌드고요. 그러면 스핑크스가 빌드를 합니까? 빌드를 당합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스핑크스가 얘가 이미 돌덩어리인데 뭘 빌드 하겠어요? 그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패시브 보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A에서는 비교하겠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의 방법으로 뭔가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비교하다가 영어로 뭐죠? 컴페티션? 경쟁하다? 경쟁? 컴페티션은 영상이니까. 컴페티트? 컴페티트는 뭐지? 컴페티티브는 뭐지? 이제 이 정도 비교하다 이런 단어는 이제 아셔야지 중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 아니, 고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compare도 compare. 그쵸? compare. 작곡하다. compose도 여기. compare, P-A-R-E. 예, P-A-R-E. compare. 영, 예? 그거, 저, 월드마스터 있죠? 네, 당연히 있죠. 명사형은 뭐죠? 아, 명사형이요. 컴패리즌. 컴패리즌이죠? 비교. 수를 약간 오이학스 한번 볼까요? 하고 계시죠? 아, 저 여기서 안에 볶음 먹는 사람 책으로 저 여기서 하는 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몇 달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밥만 가지고 조금씩 부들부들 뭔가 알겠습니다. 요 수동태 하고 나서 이제 6월 모의고사로 넘어갈 거야. 6월 모의고사 한번 찾을 거니까. 됐습니까? 너는 뭐야 그 7시 반에 수업 담임 쌤에 따라 다른데 미리 얘기해 담임 쌤한테. 됐습니까? 그때 자율학습 일찍 가야 된다. 너는 이제 통학 버스 타고 다녀? 자, 그래서 설명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가 전달하는 객관적 사실은 기본적으로 같다. 이게 뭔 소리야? 능동태나 수동태나 내용은 똑같다. 그니까,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나, 한글은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제, 만들어졌다, 발명됐다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나왔으니까, 비교니까,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공통점은 내용은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차이점은 뭐다? 능동태는 능동태의 주어가 그 행동을 합니까 당합니까? 능동태의 주어는 하죠. 그러니까 주어를 강조할 때 쓰는 거고, 수동태는 행위의 대상, 능동태에서 행위의 대상을 보고 뭐라 그래? 능동태에서 동사의 그렇죠, 목적을 하죠. 목적어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거꾸로 목적어를 무슨 자리에 주어 자리에 갖다 놓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는 패시브 보이스라고 얘기한다. 수동태라고 한다. 뭐 그런 설명 앞에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냐면 John K. Rowling is a British writer다. 그렇죠? 뭐 누구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그렇죠? J.K. Rowling 누구예요? 해리포터 쓴 작가죠. 그렇죠? 국적은 영국이죠. 그래서 she, 과거시 she가 wrote 했다. The Harry Potter series. 그래서 이 문장은 조안 K. 롤링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 문장과 마찬가지로 이 문장하고 똑같이 메시지의 초점 조안 K. 롤링한테 다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능동태로 한 가능성이다. 예? 브리티시 영국의 명사형은 브리튼이죠, 영국. 그러니까 브리튼이 코리아의 형태라면 브리티시는 코리언에 맞는 형태란 말이죠. 코리아, 코리안, 브리튼, 브리티시.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옆에 다른 문장 The Harry Potter series was a big hit in Korea. 그래서 해리포터 시리즈가 한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단 말이고요. 그래서 It was written by John K. Rowling.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아까는 누구를 소개하는 거였냐면 A 부분은 John K. Rowling 그렇죠. J.K. Rowling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 겁니다. 그래서 J.K. Rowling은 영국 작가인데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B 문장은 해리포터 시리즈가 한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해리포터 시리즈가 조안 K. 롤링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J.K. 롤링의 방점이 찍혔다면 강조점이 찍혔다면 이번에는 더 해리포터 시리즈의 아무튼 강조점이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즈에 대한 얘기 이거 여기 붙었으니까 복수지만 뭐 취급한다. 그렇습니까? 하나의 동어의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 뭐 8권까지 나왔던가 뭐 7권까지 나왔던 거 나왔지만 개인 취급하지 않고 이 취급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동태의 기본적인 형태는 be plus pp was made 만들어졌었다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행위자는 꼭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by plus 뭐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해리포터 인상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해리포터 is read in many languages. 이거 있죠. 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읽혀진단 말이죠. 다양한 언어로, 그러니까 번역본이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본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언어로 읽혀진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해리포터 was read only in English at first. 그래서 해리포터가 과거에 읽혀졌었단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언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어 당연하겠죠. 뭐 작가가 브리티시 라이터인데 갑자기 일본어로 쓰진 않겠죠. 영어로 쓰여졌고 처음에는 영어로만 읽혀졌었는데 그래서 뭐 해리포터 will be read all over the world. 미래시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제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시제 세 가지를 한 겁니다. 뭐 우리 이렇게 쭉 표현해 보면 시제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에 현재라면 여기엔 그렇죠. 여기에 미래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단순 시제 세 가지라고 합니다. 단순 시제 세 가지. 단순 시제 현재 시제 시제는 뭐 비동사니까 it is red 했고요. 그다음에 was red 하니까 과거에 있었는데 will be pp 이렇게 말할까? 뭐 이거는 또 뭐 있는 수동태이기도 하다. 이건 조동사 있는 수동태이기도 하죠. 조동사 있을 때 조동사 BPP 읽혀질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 시제 얘기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이런 것도 공부하겠죠. 그렇죠? 현재 진행형 수동태 뭐겠냐, 과거 진행형 수동태 뭐겠냐, 미래 진행형 뭐겠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겠죠. 뭐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 이제도 알아야 되겠죠.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런 시제도 있죠. 미래 완료 진행. 그 다음에 여기 찍히는 대과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배우시지 않으니까 이것들도 수업에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이어지게 되겠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시제 세 가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뒤에 읽어볼까요? Our team was defeated by Germany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팀이 뭐 했대요? 그래서 defeat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defeat, 패배시키다 이런 뜻이죠. 우리 팀이 패배를 당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행위자를 밝혔습니다. 누구에서 독일에 독일하고 우리나라 팀하고 붙었는데 독일한테 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독일이 우리를 물리쳤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우리 팀이 독일에 의해서 졌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our team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제 수동태로 바꾸는 거. 이거 능동태로 바꾸는 거는 되게 기본적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뭐 all the trouble was caused. 누가 뭐였대요? 그렇죠. 유발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구에게서? by him.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상 이 단어는 이 by him이 있을 때는 물론 못 씁니다만 by him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all the trouble 뭐라고 해야 된다? all the trouble 시제가 가보니까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all the trouble happened. 모든 골칫거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happen하고 cause는 happen은 뭐 하다고? 발생하다고 cause는 그렇죠. 발생시키다. 그러니까 얘는 능동사라고 하고 얘는 보고는 해프는 보고는 자동사. 왜? 목적어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코즈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타동사라고 한다. 그래서 코즈 같은 경우에 뒤에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식으로 뭐 더 heavy rain caused flood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heavy rain caused flood 이런 식으로 the flood. The heavy rain caused flood. 플러드가 뭐예요? 그렇죠. 홍수였죠. 에비레인이 코즈도 했다. 그러면 더 플러드를 주어로 바꾸면 더 플러드 was caused by the heavy rain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는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플러스 pp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는 pp라는 얘기 대신에 ve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이게 PP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다닐 때 어떤 걸 배웠냐면은 뭐하고 I am 뭐 happy 합시다. I am happy하고 뭐하고 I get happy하고 다른 뜻이다 같은 뜻이다? 그렇죠. 같은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느낌만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그래프 그리겠죠. I am happy의 느낌이고 I get happy의 느낌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했냐, 뭐 플러스 뭐는 get 플러스 뭐는 get 플러스 그렇죠. 어떤은 점점 어떠어떠하게 되어가다 이런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get도 뭐처럼 비동사처럼 뒤에 형용사 보호를 가질 수 있는 매정식 동사다, 유형식 동사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플러스 어떤이나 get 플러스 어떤 이제 선생님이 뭐 PP를 보고 뭐 여러분들 옛날부터 뭐 초창기 때부터 동사의 입장 바뀐 무슨 시라고 얘기했었냐면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get 뒤에 be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던 그 다음에 get 뒤에 형용사가 오던 똑같이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I got hurt.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대신에 뭐를 써도 된단 말이야. I got hurt 대신 지금까지 설명했으니 got 대신에 뭐 써도 된다. I 시제가 이거니까 아, 그렇죠. I was hurt in a car accident last year.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작년에 뭐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능동태로 hurt me last year. 자, 근데 사실은 얘는 능동태로 바꿀 수가 없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뭐, 물론 그렇게 표현해도 내용은 됩니다. A car accident hurt me last year. 해도 되긴 되지만. 근데, 문법적으로는 얘는 지금 뭐로 바꿀 수가 없다? 능동태로 바꿀 수가 없다. 왜 없습니까? 차 사고가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행위자가 없죠, 지금. by 플러스 목적격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잘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re 뭐 하답니까? fire 불타다. 불타다? 불타다 여기 있고요. He got fired for stupid reasons. 그건 뭐였단 말입니까? He got fired. 좀 화났다? For stupid reasons. 멍청한 이유 때문에. Hey. Hey. 트럼프의 가장 유명한 유행어인 You are fired를 모르겠네요. You are fired. You are fired가 뭔 뜻이에요? 넌 해고야 이 말이죠. 어? 그럼 fire는 불 말고 뭔 뜻이에요? 해고, 해고하는. fire의 뜻은 해고하다죠. 해고하다. 그렇습니까? 그럼 he got fired. 자, 그러면 he가 해고시킨 거야? 해고당한 거야? 당한 거죠. 수동태니까. 그는 멍청한, 뭔가 멍청한 짓을 했는 거예요. 멍청한 이유 때문에 해고 당했다. 그럼 go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 그래서 he was fired 라고 간단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be 동사 대신에 get이 쓰이기도 한다. be 플러스 어떤이든 get 플러스 어떤이든 주소 대화체에서 사용되면 대화체라는 얘기는 좀 평상시에 캐주얼한 표현 계획에 어떤 일이나 예상치 못한 일. 자, 그 다음에 이제 get이 들어가면 어떤 이건 뉘앙스입니다. 이제 저도 얘기했죠. 약간의 의미 차이. 그러니까 get을 쓰면 어? 좀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언 그렇죠. unexpected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다. 예상치 않게 어떤 일이 당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사고 난 거 다 계획하고 사고 난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무슨 자해 공갈단도 아니고. 그렇죠. 예상치 않게. 됐습니까? 그거 다 계획하고 해고당했단 말이고. 아니죠. 됐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he was fired. 대신에 he got fired. 그니까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사 썼다. 그 다음에 수동태를 쓰는 경우 수동태는 어떤 행위를 누가 했는지 모르건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죠. 그렇죠? 뭐 그가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었는데 누가 쐈는지 몰라. 후가 킬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이 플러스 행위자 바이 플러스 행위자죠. 베이 플러스 행위자 자리 행위자 자리에 놓을 게 없거나 이 말이죠. 그렇죠? 없거나 또는 누가 했는지 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English is spoken in England by English people이겠죠. By English people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 뭐 영국에 뭐 인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영어 막 쓰겠습니까? 인도 말하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영국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건 영국인들의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The Eiffel Tower 이거죠. The Eiffel Tower was built in 1889.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펠탑이 1889년도에 뭐했다? 지어졌다. 그래서 by 누구에 의해서?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있겠죠. 물론 사람 이름이론 폭스 민서 플레였나? 하여튼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했다. 그쵸? 주는 실수 소리고요. 다음에 An Academy Award is also called an Oscar. 누가 뭐 한대요? 아카데미가 교수, 교수상? 아카데미 뭔 뜻입니까? 어워드는 상이 오스카에 아카데미상 어워드 그쵸? 오스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카데미상이 불렸다. 야 이리 와. 뭘 불렀던 얘기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카데미가 오스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스카라고 불려진 불려졌다. 아카데미상을 오스카로 불려 또한 불려. 아카데미상 처음 들어봐요?
아카데미상은 누구한테 주는 상이에요? 배우나 아카데미상 뭐 누구한테 주는 거다? 어느 나라에서 주는 상입니까? 오스카 나라에서 주는 상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내가 읽기 할때 니들 제일 문제되는 게 상식이 없어갖고 뭔 소리를 할지 몰라가지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기 문제에서 틀릴 수 있는가? 너무 상식이 뭐 너무. 영화상 같은 거. 그렇죠. 영화상이죠. 영화상. 어느 나라? 미국 영화상이죠. 영화제. 영화제에서 주는 상이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아카데미상은 또한 불린다. 이게 왜 오스 왜 이걸 이 부분을 보고 왜 오스카에 의해서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아무 봐도 이게 오스카에 의해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아카데미상은 또한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린다. 이거 왜 오스카에 의해서가 아니야? 여기 바위가 어딨어? 아카데미상은 또한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린다.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거 올해 오스카상 아 뭐야 오스카상 수상자는 누굽니다. 모르게 오스카 감독상, 아카데미 작품상, 오스카상 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라는 얘기가 뭘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뭐가 생각했습니까? 바이 아예 안 그죠? 바이 독수겠죠, 그쵸? 그쵸? 당연히 바이 독수겠죠? 당연히 뭘 거니까? 바이 피플일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우야? 중요하지 않은 경우 생략한 걸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바이 좀 이따가 운동태로 한번 바꿔봅시다. 안 되겠다. 그 다음에 some magazines are sold at convenience stores 하고 있죠. 누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잡지는 판매됩니다. 어디에서? 편의점에서, convenience stores에서. 그럼 여기에 이 문장 C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문장이 왜 이런 설명을 해놓고 이런 예문을 들고 있는가 누가 파는지 모른다. 그럼 여기에 buy 하고 쓸게 없다. 중요하지 않죠. 당연히 누가 팔겠어. 편의점 주인, 판매원, 알바생 이런 사람이 팔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누가 했는지 안다 해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됐기 때문에 예를 든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D. When he arrived, he was arrested by the police. 그래서 뭐래요? 그렇죠. 체포됐다는 얘기예요. Arrested 뜻이 뭐예요? Arrested. 체포되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그럼 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굳이 경찰이 누가 했다라고까지는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비교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when he arrived, the police arrested him. 이 부분을 비교해보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에펠탑이 1889년에 누구인지 말하는 사람이 연도는 아는데 누가 지었는지를 모르거나 이 문장 쓴 사람이 연도는 알고 있는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거나 또는 앞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상이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당연히 개들에 의한 건 아니겠죠.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행위자가 누군지 뻔히 알고 있을 때 여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경우는 뭐 주어가 바뀌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태로 쓰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 여기에 이 부분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속에 주로 있다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어민들이 더 많이 쓰는 표현은 when he arrived he was arrested. 이걸 좋아하지. when he arrived the police arrested him.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하게 느낀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새롭게 배웠던 거고, 여러분 교과 과정에 다 나왔던 건데, 근데 얘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이제 선생님이 뭐 문법이라는 게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웠다고 했죠. 새로 배운 거의 없다 했고, 이 정도 새로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이번에 수동태 쓰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거입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했던 무슨 자동사. 아까 전에는 내가 뭐를 자동사에 예를 들었어? 아까 앞에 설명할 때 뭐? 그렇죠. happen은 뭔 뜻이야? 발생하다. 그렇죠. 얘랑 뭐랑 비교할 수 있어? 그렇죠. cause하고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더 heavy rain caused the flood라고 뭘 가질 수 있지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표현 뭐예요? what happened 이죠. 그렇죠? 무슨 일이 발생했니? 여기에 목적어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굳이 넣고 싶다면 그에게 이런 말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what happened? 당연히 to him이죠. 만약 여기 힘을 쓸수 있다면 얘가 타동사라는 얘기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happened to him이죠. 그럼 여기에 happened 뒤에 뭔가 명사를 넣고 싶은데 전치사가 필요하다 되면 얘가 뭐다? 얘가 자동사다. 그렇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는 이게 있죠. 그렇죠? 얘하고 비교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I go to school. 얘는 그렇죠. I visit school하고 의미는 똑같아.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school was gone by me too.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to school.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안만 길어봤자 is나 he나 they로 바꿨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is나 he나 she나 they나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없는데 주어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I visit school, 뭐 the school, 아니면 the school. 이거 같은 경우에 뭐 the school is visited by me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나에 의해 방문을 받는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색하지. 가능하다 이거. 그래서 수동태는 몇 형식부터 가능했었더라? 1형식은 뭐밖에 없는 거?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가능한 거. 2형식은 뭐였더라? 일부였고 어떤 사태거나 것이다. 네. 무슨 어가 있는 문장? 주격, 보호가 있는 경우. 보호란 말이 참안 붙죠, 이게. 네? 어떠니, 어떻다, 되거나, 것이다. 그러면, 뭐 이런 예를 하나 간단하게 물어봐. 이형식 문장에 간단하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고 이게 2형식 문장이라고요. 어떠니 어떻다 됐잖아. 것이다 됐잖아. 이런 걸 보고 2형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2형식 문장이라고. 그럼 3형식 문장 뭐 간단하게 예를 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사용시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은데. 그쵸, I have a pen. 근데 이거는 쓰면 좀 못 바꿉니다. 나중에 얘기가 있지만. I be. 그렇죠, I meet the girl. 그래서 얘를 끊어있게 하며 I meet the girl을. 그럼 얘는 meet의 무슨 어? 목적어. 그쵸? 그 다음에 사용식 문장에 얘를 하나 드리죠. The girl meet to me. 얼마? 아, 이거 뭐 추, 꼴, 뭐 그런 거 있었죠. 에스크, 에스크. 이게 중3에 만든 문장이 이렇게 오래 걸려갖고 이게 사형식이랍시고 만드는 놈이 있구나. 이게 사형식이죠. 어? 뭐? 뭐 어디에 뭔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툴을 꽂아야 돼? 툴은 말이 됩니까 뭐? 어? The girl gave me a pen. 이게 사형식이죠. 아, give a b. 어? 아. 그럼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줘. 아, 사형식을 사형식?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 그 the girl gave a pen to me 이렇게 되는데. 그래. 그거 뭐라고? 그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설명해 줘 봐. 저걸 주어고. 네이버가 동사고. 이가 뭐? 이가. 한번 물어보고 인다이렉트 오브젝트고 다이렉트 오브젝트다. 그래 이거잖아. 어? 이게 사용식이고. 그리고 이 동사를 모아놓고 따로 이름 붙였잖아. 뭐라고? 수요동사. 그러니까 이게 사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식으로 봐야지. 아 너무 더 배트맨 콜드 킹 사람들 아 피플 콜드 킹 배트맨. 와우 피플 콜드 킹 배트맨. 그쵸. 내가 이거 제일 먼저 예를 들면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오형식 문장인지 얘기했잖아. 이게 왜 오형식 문장이야? 코레이 A를 그게 다였어? 그리고 하나 So, the man was Batman. 아, 결과 People called him Batman. 사람들이 불렀다 그를 배트맨이라고. 그러므로 그는 배트맨이었다. 얘가 지금 문장에서 뭐하고 뭔데? 목적어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 목적적 보호. 목적적 보호라고 하죠. 어, 목적어하고 목적적 보호를 떼서 주어하고 동사를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오형식 문장이고 가장 첫 번째 유형은 뭐? 콜 A, B였죠. A를 B라고 물으면 A는 B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 내가 나의 강아지를 어? 초코라고 물으면 그거 가지고 또 나 무슨 문장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내 강아지는 초코다 라는 문장이 들어있잖아. 그걸 보고 오형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첫 오형식은 내가 보면 크게는 세 개고 세 개 안에서 조금 나뉘기도 한데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가 있었습니까? She makes me. 그렇죠. Make A 어떤 유형. 이것도 오형식이에요. She makes me happy so She I am happy. I am happy.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녀가 아, 왜 행복해? 아, 내가 행복해. 네. 어?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이것도 오영훈입니다. 너무 세 번째 편인데. 오영식의 세 번째 유형. 네, 당연히 그렇죠. 얘기 안 납니까? 이걸 얘기했고. 에이가 뭐 하는 것은 원하다. Want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응? 예를 들어서 I 이거 tell A to do 있죠. Tell A to do. A에 뭐 하라고 말하다. 내가 그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했어. So he's 그래서 그가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또 들어있는 거, 목적하고 목적의 보호를 주어와 동사로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문장을 보고 오형식이라고 한다. 오형식의 세 가지 유형. 근데 여기서 이 세 번째 유형은 디테일하게 좀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워. 중학교 1학년 말에 원데이 투두를 배워. 아, 여러분의 교과서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거.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뭐 배웠어? 이걸 배우죠. 어? Make, have, that. 목적격 보호자리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to도가 아닌 동사 원형으로 해야 돼. 그럼 이거 배우는 동시에 모두 배워. 지각동사. 그 다음에 지각동사 경우에 이 자리에 뭐가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이거 다 오형성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것도 쭉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야지. 이제 문법은 뭐 끝났어. 더 뭐 문법은 뭐 뭔가 자, 이 얘기 뭐 하다 여기까지 왔지? 자동사 얘기하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he suddenly disappeared in front of our eyes. 뭔 얘기야? 그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사라졌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얘를 표현하면 얘는 주어고 얘는 그냥 부사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동사죠. 동사 뒤에 뭐가 와야지 수동태를 쓸 수 있는데 뭐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는데 what이나 whom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는데 없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disappear의 뜻이 사라지게 했다야 사라졌다야. 그렇죠. 사라졌다. 사라졌다라는 말은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사라지게 하다. 라는 뜻이면 무엇 무엇을 사라지게 하다라고 해서 사라지게 하다라는 의미였으면 타동사였을 텐데 사라지다니까 무엇 무엇을 사라지다. 말이 안 되네. 목적어 못 가지네. 그러니까 얘는 he suddenly was disappeared in front of our eyes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he가 disappear 하는 거야. disappear 당하는 거야. disappear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헤이, 머리 항상 나한테 낚일 준비. 난 항상 낚시질 한다니까 낚이지 마세요. 됐습니까? 근데 키드넵이라는 단어가 있어. 키드넵 이제 알아야 될 텐데. 키드넵 같은 경우 키드넵이 뭐 키드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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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하다도 납치하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우리 눈앞에서 납치 당했다 같은 경우에는 he was suddenly kidnapped in front of our eye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납치 되다는 아니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우리 눈앞에 납치 당하는 방법으로 사라졌어. 그러면 he was suddenly kidnapped라고 그때는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동사의 뜻을 뭐 하자?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hide가 뭔 뜻이야? hide. 둘 다 되죠. 둘 다 되죠.
그러면 he is hiding 한번 주세요. He is hiding. He is hiding in the bushy. He is hiding in the bushy 하면 bushy 속에 숨어 있다죠. 그렇죠. 근데 he is hiding something 하면 뭐야? 숨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자 hurt의 뜻이 뭐야? hurt. 다치게 하다랑 다치다 둘 다. 그렇죠. 다치게 하다와 다치다 둘 다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체인지도 있죠. 다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he is changing the color 이렇게 하면 그건 뭐죠? he is changing the color 그때 뜻은 타동사로서 바꾸다란 뜻이죠. 그렇죠? 근데 season is changing 하면 뭐야? season is changing 그렇죠. 그때는 계절이 바꾸는 게 아니고 바뀐다가 되는 거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가 체인지가 바뀌다도 되고 자동사로 바뀌다도 되고 타동사로 바꾸다도 된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서는 disappear의 의미는 사라지게 하다가 아니고 사라지다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해서 다음 좀 부분을 찾으세요 할 때 뭐 disappear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He suddenly was disappeared. 하면 뭐, 아, 그가 사라졌다는, 갑자기 사라졌다는 얘기구나.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이 내용은 사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지만, 중학교 때 배웠지만, 잘 모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건 중학교 때 배웠지만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웠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내가 삼형식 예를 들어서 뭐 I have a book 이거는 내가 뭐 막 삼형식이 맞는데 얘는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말고 다른 예문을 줬었죠. 자, 그래서 그 얘기 나옵니다. He has a nice car. 이건 분명히 He has.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는 멋진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몇형식이기 때문에? 3형식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수동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아, 그래, 이거 수동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a nice car. 앞만 길어봤자 is이다. 그 다음에 have의 3단면식 have, had, had니까. 이렇게 하면 뭐야? 멋진 자동차가 소유되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indy resembles her mother. 이것도 또 Cindy가 뭐한다? 닮는다. 누구를? her mother를. 엄마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om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문장의 목적어니까 얘도 똑같이 3형식이고 그렇다면 원칙상으로 3형식부터 1형식, 2형식은 수동태가 안 되지만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되는 하지만 3형식부터 원래는 목적어가 돼야 돼. 그래서 her mother is resembled by Cindy. 그래서 그녀의 엄마가 뭐 당한다? 닮아진다. 누구에 의해서? Cindy에 의해서. 자,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누가 먼저 태어났는데? 엄마가 먼저 태어났는데 엄마가 Cindy에 의해서 닮아지냐? 내 내용이 어색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설명 있죠.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 지금 전부 아까 봤듯이 타동사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한 개이기 때문에 사형식은 아니고 삼형식이었죠. 삼형식부터는 수동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근데 have는 가지다란 뜻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수동태로 쓰이지는 않는다. have 동사는 얘는 외워야 되고 have 동사는 이상하게 수동태가 안 돼. 어색해 합니다. 이건 그냥 얘들의 have를 수동태로 쓰면 영어를 원어민들이 어색하게 느끼기 때문에 뭐 she has black hair 해야지 black hair is had by her 검은 머리가 그녀에 의해서 소유당한다 뭐 해석 좀 어색하긴 하죠. 그런 식으로는 안 쓴다. 됐습니까? have 동사는 자 여기에 지금 가지다란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낼 경우에도 라고 이 설명을 좀 풀어서 이거 내가 다 설명해 준 거야 이거. 근데 글로는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게 뭔 소리야. have가 가지라는 뜻일 때 수동태로 못 쓰인다 했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have가 무슨 뜻일 때도 가지고 있다. 가진다. have가 가지다란 뜻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의 경우에도 수동태로 안 쓰인다. 이게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 내가 have가 가지다란 뜻 말고 다른 뜻도 있다고 혹시 얘기하지 않았나요? Did you have dinner tonight? Hey. 아, 먹다, 먹다. 그러니까 얘가 have가 무슨 뜻일 때도 먹다란 뜻일 때도 수동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I had dinner 뭐 2 hours ago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어? 나 2시간 전에 저녁 먹었다. 이걸 수동태로 바꿔갖고 dinner was had 2 hours ago by me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먹다란 뜻이 가지다란 뜻일 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먹다란 뜻일 때도 안 된다. 그런데 eat은 돼. 예를 들어서 뭐 who ate my cookies 했어. 누가 내 쿠키 먹었어. 그럼 the cookies were eaten by your brother. 이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니네 형이 먹었어. 쿠키는 너의 형에 의해서 먹혀졌어. 이건 된단 말이야. have eat이 먹다란 뜻은 수동태가 돼. 근데 the cookies were had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have가 또 가지다 먹다 말고 또 뭔 뜻도 있죠. 무슨 뜻도 있어요. 겪다나 경험하다라는 뜻도 있죠. 경험하다, 겪다, 경험하다. 이곳에 가장 좋은 예로 좀 여러분들 뭐 친구랑 할 때 안녕 잘가 have a 그렇죠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day 이게 이 뜻이에요. 어, have a good, 어, 선생님 가지다란 뜻 아닙니까? 좀 달라요. 가지다란 뜻이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day는 가지다란 뜻과 좀 다릅니다. 그것도 쓰는 거예요. 네, 이것도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have a good time, I am having a good time. 나 즐거운 시간 보내는 중이야. 그럼 a good time is had by me. 이런 식으로 안 된다면 좋은 시간이 나에 의해서 겪어진 당한다 이런 것도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resemble, fit, suit, lack 이런 것도 있습니다. resemble은 뜻이 어색해서 안 되고요. fit, suit, 뭐하다? 어울리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fit이나 suit을 사용한 문장 아무거나 한다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 표현 하면 되겠지. 그럼 요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더 티셔츠 fit you 하겠죠. suit you 이렇게 하겠죠. 그 티셔츠 너랑 어울려. 더 티셔츠 suit you. 그 티셔츠 셔츠 안 썼어요. 귀찮아서 이건 써도 뭐 알겠죠. 그 티셔츠가 너랑 어울려. 뭐 이거 fit 써도 되고 이걸 가지고 you are fit은 한 번에 fit이겠죠. You are fit by the 뭐 이거 또는 you are suited by the t-shirt 이렇게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너는 그 티셔츠에 의해서 어울림 당한다. 의미도 이상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ag. lag은 이런 뜻인데 lag을 사용해서 뭐 문장 하나 만들어 보자. 그게 동사죠. 네, 동사죠. I lag. 오, 그렇지. 그거가 I lag.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진행형으로 말해서 I'm lacking money. 그럼 뭐 과거에서 I lacked money. 나는 과거에 돈이 모자랐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 Money was lacked by me 하지 않는다. 이거 엄연히 삼형식입니다. 나는 모자라게 갖고 있다. 무엇을 목적어야 목적어. 그런데도 얘들은 Money was lacked by me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럼 지금 설명한 게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을까? 새롭게 배우고 그러니까
타입을 좀 아니면 해브나 뭐 해브나 유대인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긴 문장 속에 싹 숨겨놓는 거죠. 얘들을 수동태로 만들어 가지고.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그렇죠. 됐습니까? 빼놓고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전략이 세워졌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에이션 이집션스 모두 빌트야. 당연히 빌트지. 더 스핑크스 앤더 피라미드. 그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더 빌트 투 가드 더 피라미드. 공부하고 복습할 때 정리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니까 이거 뭐였다? J.K. 롤링 is a British writer. 그래서 she wrote The Harry Potter series. She wrote the 여기는 능동태였죠. 이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능동태로 했다라는 것의 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뭐였다? The Harry Potter series was a big hit in Korea. Was very successful in Korea. 왜 그것은 쓰여져 썼다죠? It was written by J.K. Rowling. 그다음에 이거 무슨 시제예요? 이제는 단순 세 가지 시제가 ABC였죠. ABC 시제. 그래서 또 해리포터가 1조. 그렇죠? Is red in many languages 였죠. Harry Potter is red in many languages.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시계 해줘. 맞습니까? 이렇게. Was red only in English at first 였죠. Was red only in English at first.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세계적으로가 뭐죠? All over the world죠. 그래서 더 will be read all over the world. 무슨 세 가지 시제를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아니야. 우리 팀은 독일에 패배했다. 이건 뭐 때문에 나온 거였더라? When 우리 팀은 독일에 패배. 일단 문장부터 해보자. Our team was defeated by Germany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팀이 졌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독일이 우리를 물리쳤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는 예문이었어요. 됐습니까? By Germany 생략할 수 없죠. 그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그에 의해서 약이 되어졌다. 이게 뭐였더라? 뭐. All the problems 할까요? All the problems was caused by him 이었죠. All the problem was caused by him. 그 다음에 작년에 G 그거죠. F하고 G는 같은 거 설명할 때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인데. 됐습니까? 내가 작년에 이제 교통사고 일부러 계획하고 낸 거지. I hurted in a car accident F하고 G하고 뭐 설명할 때 있었더라? 나는 그 어이없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계획하고 해고당한 거. 그럼 얘둘다이 일은 뭐예요, 이거? 언엑스펙티드리하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F하고 G는 got, get, 아, get 뒤에 PP, 그 수동태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뭐였어요? 난 작년에 교통사고로 I got hurt in an accident last year. 가했던 last year였고. 그 다음에 he got fired for stupid reasons. He got fired for stupid reasons. 그러니까 F하고 G는 그거 설명할 때 나왔던 거고, 뭐 설명할 때 예문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 다음 A, 에펠탑은 1889년 치웠다. 이건 뭘 설명하는 거였습니까? 이거 그 위에 그러니까 생략된 사람,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었는지 말하는 사람이,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이 누가 에펠탑을 지었는지 모르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된 이유죠. 그래서 The Eiffel Tower was built in 1889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상은, 자 잠깐 먼저 이 예문이 나왔던 이유 왜 나왔죠? 저것도 또 누가, 그렇죠,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겠죠. 그래서 안 중요해서 생략된 경우에서 오늘 The Award is also called on 오스카였죠. 언어카데미 오스카에 의해서 불리는 거 아니라 있습니다. 얘랑 얘랑 같은 거다. 그래서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사람들이 뭐 한다? 애플이 뭐 한다? 콜한다. 무엇을 디 아카데미 어워드를 뭐라고? 언 오스카라고. 그래서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잡지들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당연히 바이 플러스 행위자를 말할 필요가 없죠. 손님들이 가서 팔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some magazines sell. 와우, 신기한 장면. It is sold. Some magazines 안만 길어봤다 그건데 잊으겠어요. All sold. At convenience stores. Some magazines are sold at convenience stores. 그 다음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다. 국민당이죠. 그래서 이거 왜 나왔더라? 그가 도착했을 때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다. 이거 뒤에 거라고 주어가 그러니까 저거 경찰이 그걸 체포했다니까 그 경찰은 분명히 나는 아예 그녀들 앞으로 주어를 앞으로 다른 문장으로 어, 그거 그럼 만들어 보자. 그가 도착했을 때 그 경찰에 요청했다. When he arrived, he arrested. He was arrested by the police. 이거 주어. 주어가 반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뭐야? 아니 뭐야, 능동태로 바꾸면 뭐야? When he arrived, the police arrested him이었잖아. 여기에 주어는 he인데 능동태로 바꾸면 the police로 주어가 바뀌잖아. 영어는 그런 걸 어색해 한다고. 네, 설명이 안 되네요.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할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갑자기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는 갑자기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거 뭐 설명하는 거였지? 이거 그 수동태 아니지? 왜? 왜 수동태를 안 쓴 거? 그러니까 그 뭐냐, 목적어가 말이 뭐 목적어가 막 후나 왔 같은 거? 탄소 같은 거? 뭐 탄소 뭐지? 끝까지 말을 끝까지 해. 문장 무슨 여러분 뭐 말 배우는 옹알이들이야? 어? 맞나 빠빠 이 수준입니까? 동사가 그러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동사가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명사만 물어놓고 설명하고 있어. 뭔가 온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설명에
저 ABC 전부 다 공통이죠. 그러니까 파동사일 때 남들 원하지 않지. 파동사일 때 원하지 않지. 아 저거 뭐 사라졌다 이게 사라졌다 사라지게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뜻을 잘 알고 그렇죠.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는 일단 뭐야? Disappear죠. Disappear. Disappear의 뜻이 뭔데? 사라지다. 어 그럼 여기서 그가 사라지게 한 거야? 사라진 거야? 어 그러면 그가 사라졌다는 얘기하고 싶은데 얘가 사라지다는 뜻을 갖고 있으면 여기다 굳이 기 플러스 PP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걸 보고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런다? 자동사라 그런다고. 어? 자동사. 자기가 스스로 뭘 한다란 뜻. 목적어 필요 없다고. 사라진다는데 어떻게 목적을 가질 수 있어? 어? 나는 사라진다. 그 책을. 말이 안 되잖아. 목적을 가질 수 없는 뜻이잖아. 사라진다는 뜻 자체가.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할게.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자동사라고 한다고. 뒤에 what이 올 수 없는 뜻을 가진 애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설명을 안 끝내고 change 같은 애들은 설명은 이렇게 했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된다. 무엇을 바꾸다도 되고 스스로 변화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he suddenly disappeared in front of our eyes. 그러니까 he was suddenly disappeared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누구는 그는 무엇을 좋은 차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He has a nice car. 이 예문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수동태가 안 된다. A nice car is had by him 하면 안 된다. 굳이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걸 좀 써놔야 되겠죠. A nice car 늘 주어로 해서 이 문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A nice car A nice car belongs to him. 이렇게 해야지 He has a nice car 하고 같은 뜻입니다. belong의 뜻이 그래서 뭐? 누구누구에게 속하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Cindy는 엄마를 닮았다. Cindy 시제가 현재니까 Cindy resembles her mother였고 Her mother is resembled by Cindy 하면 안 된다 했고 여기에 이제 그것도 생각나야죠. 그렇죠. resemble, fit, suit 이런 동사들도 마찬가지. 또 하나 더 있었죠. L로 시작하는 거. look, moonlight, lake, lack. lack의 뜻이 뭔데? 그렇죠.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익혀주는 거죠. 부족하게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였죠. 나 시간 없어. Time is lacked by me. 있다고 나간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동태의 여러 가지 형태랍니다.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겠죠. The flowers have not been watered properly.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당연하죠. 저희 뭡니까? 예. 9시 반. The flowers have not been watered properly.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꽃은 적절하게 물을 주지 않았다. 그렇죠. 그 꽃에 물을 적절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something should be done to save them. 뭔 소리예요? 어떤 무언가를 어떤 것을 그것들에게 모아줘야만 나의 적을 살려줘야만 살리지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이 뭐 should be done과 have not been watered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뭔 얘기를 할 건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have not been watered 있죠? 이거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have philosophy. 그러니까 이런 정식 명칭을 완료 수동태라고 하죠. 완료 수동태. 맞습니까? 다양한 형태라니까 이제 다양한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겠죠. 완료 수동태. 저런 걸 조동사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 조동사 수동태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조동사 있는 수동태 예문들 보면 This homework must be finished by Monday. 그래서 이 숙제가 그렇죠? 완료돼야 된다죠? 월요일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동사 있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인데 수동태 만들 땐 비동사 필요하니까 비동사의 원형 PP 그런가? The fight has to be stopped. 뭔 소리예요? 그 싸움은 끝나졌다. 이거 뭐죠? 끝내야만 했었다. 그렇죠. 그 싸움은 멈춰져야만 합니다. 이 말이죠. 그 싸움이 멈춰져야만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든지 간에 이 말이죠. 그래서 얘도 조동사라고 볼 수 있죠. must하고 의미가 똑같은 the fight must be stopped 하고 비슷한 의미죠. 그 다음에 the same mistake should not be made again. 뭔 소리예요? 같은 실수로 그렇죠. 같은 실수가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Should not be PP 하고 있고. What can be done to save the earth? 는 뭔 소리예요? Can be가 무엇이 지금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 여러분 되겠죠. 무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To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May I be excused from today's meeting 하고 있죠. May I be excused from today's meeting? 뭔 소리예요? 내가 그 위치에 그렇죠. 그래서 원래 excuse의 원래 뜻은 excuse 원래 뜻은 뭐예요? 참석함 결석함 excuse의 원래 뜻은 신뢰하다죠. 신뢰하다.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신뢰받아도 될까요? 용서받아도 될까요? Excuse, 신뢰하다 또는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용서하다. 신뢰하다, 용서하다. 제가 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뭐로부터 빠지는 데 있어서 오늘의 회의에 빠지는 데 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됐습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 다 했던 거네. 여기서 설명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B 플러스 PP가 온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to 부정사의 수동태 놓고 뭐래요? 형태는 그래서 to be PP죠. to be PP. to 부정사 수동태는 어떨 때 쓰여지는지 예문을 보면 보겠습니다. She wants to be paid more money.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돈을 더 많이 내고 싶다는 얘기죠. 난 돈 많이 내고 싶다. 그래서 pay의 뜻은 그렇죠. 그럼 pay money 돈을 지불하다 to pay money 그렇죠. 그럼 그녀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싶다. She wants to pay more money죠. 어?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그녀는 돈을 더 많이 내고 싶다가 아니죠. 더 내라 봐야 그녀는 돈을 더 원한다? 내는 것을 원한다. 돈도 내고 싶다고? She wants to pay more money. 집을 더 내야 한다. 그녀는 돈을 더 받기를 원한다죠 이거. 페이가 더 받으셨죠? 페이 돈을 내다. 어? 페이 돈 내다. 비페이가 돈을 받다. 그럼 비페이, 페이가 돈을 내다면 be paid 하면 돈을 받다겠지. 이게 몰랐잖아. 무슨 페이도 무슨 이게 무슨 몰라. 그녀가 돈을 더 많이 내기를 원한답니까? 그쵸. 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겠지.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수동태는 이럴 때 쓴다고. 그녀는 돈을 더 많이 내고 싶다면 she wants to pay more money였겠지만 이거를 to pay가 아니고 여기 비교입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to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 뭐야, 투부정사 형태인 투페이를 쓰면 얘 뜻을 그대로
투를 다른 거죠. 돈 내다 투구쳐서 돈 내는 것을 원하는데 to be paid 하니까 돈 받는 것을 원한다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ope to be selected for the school baseball team. 이건 뭔 뜻이야? 고마워한다. 고르는 거를 학교 팀, 학교 야구 팀에 뭔가 학교 베이스볼 팀을 위해서 뭔가 골라주고 싶다는 얘기죠. 야구 장비도 내가 골라주고. 그렇죠? 셀렉트의 뜻이 뭐예요? 선택하다. 선택하다지. 어? 선택하는 걸 반대로 하면 내가 휴대폰 가게 내가 휴대폰 가게 가갖고 여러 가지 휴대폰 중에 얘를 선택했어. 그럼 내 입장에서 그래. 그럼 이거 뭔 뜻이야? 나는 그 학교 베이스볼 팀을 위해서. 그렇죠. 뽑히고 싶단 얘기죠. 아하. 뭐 하는 거야? 그냥 한 번에 하고. 시끄리 또 몰랐잖아. 페이가 돈을 내다니까 to be paid는 돈을 받다라고요. select가 선택하다니까 be selected는 선택받는다고 to 붙어서 선택받는 것이죠. 선택당하는 것. select가 선택하다이다 보니까 여기에 to be selected는 선택당하는 것을 뽑히는 것을 I'm happy to be invited to the party. 이건 뭔 소리야? 나는 그 파티에 초대돼서 기쁘다. 그렇죠. 인바이트의 뜻이 뭐예요? 초대하다니까 be invited는 초대를 받다. 인바이트가 초대하다니까 초대받는 것이죠. 초대받는 것. 나는 초대받아 초대해서 기쁜 게 아니고 초대를 당해서 기쁘다고. 돈을 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to be paid 돈을 받는 걸 원한다고. select가 선택하다니까 to be selected 선택당하는 걸 원한다고. 됐습니까? 자, 그 설명 뭐 했습니다. to 부정사의 뒤에 to be pp 형태 이 형태가 되면 to 부정사의 수동태가 된다. 그래서 she wants to 해야 되는데 she wants to be paid 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원한다는 설명이 되었다. 됐습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얘도 사실 배웠어. 중학교 때 중3 때 배웠어요. 네네, 2학기 때. 됐습니까? 배웠는데 여러분 잘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돈 더 내고 싶다며 뽑고 싶다며. 그 다음 이번에는 동명사의 수동태.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ing 형태를 만들면 되는 것도 ing. 그러면 이제 make를 가지고 ing 붙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making 하면 돼. 근데 뭐를 얘를 수동태 만들면 be 뭐가 돼? be made가 되죠. 그럼 여기 ing 붙이면 얘는 형용사니까 ing 못 붙이고 ing 붙일 자리는 여기밖에 없죠. being made가 된다. being made. 이게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의 수동태. being made. So she enjoys being treated like a queen. 그래서 그녀가 뭐 한답니까? 즐긴대죠. 뭘 즐긴답니까? 그렇죠. treat가 뭐 하답니까? 대우하다, 대접하다죠. 그럼 그녀가 대접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니고 대접받는 것을 즐기는 말이에요. 이제 감 잡았네요. 됐습니까? I can't remember being given the paper. 나는 뭐 한대요? 기억을 못 한대죠. 뭘 기억 못 한답니까? 그렇죠. 받은 걸 기억 못 한다죠. 내가 준 걸 기억 못 하면 I can't remember giving the paper죠. 받은 걸 기억 못 한다는 거. 감 잡혔다가 말았다가 하고 한 명 감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걸 기억 못 한다죠. 뭐 remember to do, remember doing 건 잘 아실 거고요. 이 ing가 목적으로 왔을 때는 과거의 것을 기억 못 하는 거고요. 미래의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was tired of being asked the same question. 그가 뭐 한대요? 그렇죠. 진절머리 난단 얘기죠. 그렇죠. 진절머리 난단 말이죠. 무엇이 진절머리 난답니까?
그렇죠. 같은 질문 받는 것, 같은 것을 질문 당하는 것에 진절머리 난다. 그니까, 만약 같은 질문 하는 게 진절머리 나면, he was tired of asking the same questions. 그렇지만, being asked 했으니까, 당하는 것에 진절머리 난다. 질문 받는 것. 뭐, 그래서 B하고 C는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다만, 하나는 to도고 하나는 doing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진행형의 수동태. 자, 여러분들 진행형의 수동태는 중학교 때 했어요. 근데 잘 못 외우더라고. 됐습니까? 일단 형태 비빙 PP입니다. 비빙 PP. 비빙 PP. 자, 그럼 진행형 수동태 예문 들어가기 전에 진행형의 수동태는 뭐냐? 그가 라면을 요리하 한다 말고 하는 중이다 이런 문장이 있겠죠. 그가 라면 요리하는 중이다. 그래서 누가 그가 무엇을 라면을 조리하는 중이다. 이거 영어로 만들면 뭐예요? He is making. 쿡 쓰자. He is cooking. 라면 이 말고. 나오실까? He is cooking 라면 이 말고. 됐습니까? 그럼 얘를 끊어 있게 하면 그가 요리하는 중이다. 무엇을 라면을. 이게 목적어니까 라면 입장에서 라면 이걸 수동태로 하면 우리말 뜻이 뭐야? 라면이 그에 의해서 요리되는 중이다. 이거 만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만드는 걸 지금부터 하겠다 이거. 라면이 이제 being cooked. 그렇지. 라면 is being cooked by him. 그래서 be being pp라고. 뭐뭐 되어지는 중이다 할 때 수동형의 진행형의 수동태는 비빙 PP다. He's cooking 라면. 라면 is being cooked by him. 그래서 여기에 is being cooked가 동사 덩어리 부분입니다. 요리 당하는 중이다. 그럼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be 동사 붙었으니까 be cooked는 요리 된다는데 being cooked 하면 요리 되는 중인. 여기다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요리하는 눈 중이니 요리하는 눈 중이다가 된 거죠. 요리 되는 중이다. 참. 그럼 이제 예문 보겠습니다. A lot of efforts are being made to improve the educational system in Korea. 뭔 소리예요? 많은 효과가 이펙트? 많은 노력이 한국의 교육적인 많은 노력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많은 노력이 한국의 교육적인 시스템을 형성시키는 오케이. 많은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죠. 누군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많은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 중이다. 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바이어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바이어스 왜 했는지 알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We are making a lot of efforts to improve the integration system in Korea. 그러니까 we are making a lot of effort.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a lot of efforts are being made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를 많은 노력이 수행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로 바꾸니까 are being made가 되었다. Are you being served? Not yet. Can you see the menu? 뭔 소리야 이거? 또 이거 체크 표시할까? 진행형이면 진행형답게 하자 해석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식당 들어가서 뭐 주문하셨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주문하셨나요? 이런 의미인데 영어스럽게 하니까 대접받고 있는 중입니까? serve의 뜻이 뭐하다? 대접하다니까 대접당하고 있는 중이냐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not yet, 아직 주문 안 했어요.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Can I see the menu?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는 녀석, 이게 동사가 요렇게 세 토막으로 돼 있다 했죠. 근데 당연히 수동태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비동사 들어있으니까 의문 만들고 싶으면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면 된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not yet은 뭐 해주린 말이에요? Not I know. Are you being served? 얘를 응용하면 될 텐데. No, I. I am not being served yet. 이 말이죠. Not yet은 I am not being served yet. Not yet. 아직 아니다. I'm not being served yet 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또 be, being, PP에 이번엔 not 넣으면 be 동사 했으니까 be 동사 뒤에 not 넣어서 be not being PP 하면 되겠죠. 뭐뭐 되어지지 않는 중이다. I'm not being served yet. 더 car was being followed by the police 하고 있죠. 그럼 이건 뭔 소리야? 그렇죠. 중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동차가 경찰에 의해서 추적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면 이거 있으니까 해주세요. The police was following the car.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제 잠에서는 깨셨나봐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설명. 진행형의 수동태는 비동사 PP 형태의 비동사 부분을 ING형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being 플러스 PP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be를 붙여서 being PP다. being PP. Hey, 그래서 뭐, a lot of efforts are being made.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중이다. 뭐, 그냥 과거 진행형은 뭐, 비동사가 시제를 좌우하니까 was not, were being PP. was being PP, were being PP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다음. Have 플러스 PP, has 플러스 PP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this site has been moved to a new address. 이게 뭔 소리야? 이 자리는 새로운 주소로 이동되어졌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완료. 그렇습니까? 이 자리는 옛날 주소랑 지금 주소랑 달라져서 새로운 주소로 모되어졌다, 이동되어졌다, 바뀌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By us. 그래서 뭐? We have moved. 그렇죠. We have moved. What에 대한 대답? This site. Where에 대한 대답? To a new address. 하면 되겠죠. We have moved this site to a new address. 우리가 이 자리를 다른 주소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When I went into the room, it had been cleaned already. 뭔 소리예요?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오케이. 그렇죠. It은 당연히 the room 대신 왔죠. The room had been cleaned already. 이미 청소가 되어 있었다. By someone. 됐습니까? 그러면 by someone 했으니까 when I went into the room someone had cleaned it already. 이미 누군가가 청소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시제? 과거일시제. 그래서 내가 둘 중에 누군가 청소한 게 더 과거야, 내가 방에 들어간 게 더 과거야? 청소하고 나서 내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thing will have been done by Friday.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금요일까지는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야, 이런 시제를 보고는 뭐라 합니까? 뭐라 할 것 같아요? 미래 완료 수동태. 미래 완료 will have been PP입니다. will have been PP. 맞습니까? 미래 완료 시제 수동태. 미래 완료 수동태는 어떤 느낌일까? 그 시간이 되고.
여기 현재가 있고 여기 미래가 있어서 미래에 어떤 시점에 완료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수동태니까 완료될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미래 현재 말고 원래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게 해줘 과거에서 현재 이렇게 해줘 미래 완료 시제는 현재 미래 이렇게 현재 어떤 시점 이후에 미래 어떤 시점까지는 완료될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떤 형태 쓴다고? Will have been PP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완료형 수동태는 have pp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is site has been moved 하고 있죠. 그래서 얘랑 먼저 pp 자리에 pp 와야 될 때 was가 있으니까 얘는 been으로 바뀌는 거죠. has been moved.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과거 완료는 has been pp 미래 완료는 will have been pp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The flowers not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head를 have였죠. The flowers have not been watered properly.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빼고 어떻게 문장이 됩니까? 더 플라워즈 have not they have not been watered properly 영어는 이게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야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아는 거지 뭐. 아 저는 뭐 현재 완료 수동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실제로 문제 영어 문장들 읽으면서 푸는 거지 문법 규칙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건 도구야. 나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 데이죠 이거 데모 썼죠.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이거는 something should. Should have done. To save them. Something should have done. 뭔가가 했었어야 됐는데. 뭔가가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Something should be done. 뭔가가 조치가 취해져야 something이 do를 하는 겁니까? 당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조치를 얘기하는 거 조치. 조동사 있는 수동태 should be pp 근데 지훈이가 하려고 했다 something should have been done 이것도 맞긴 맞아 근데 이 내용은 아니야 이거 should have pp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 should have pp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이런 거 아니야 했어야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something should have been done 하고 싶으면 이건 뭔 뜻이다 뭔가가 취해져야 했는데 안 되어졌다 이 뜻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제 뭐 디스 소모크부터 시작되겠죠 뭐야 왜 이래 좋은데로 막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이 숙제가 월요일까지 맞춰져야만 한다는 디스 소모크 슈드 Has to finish 야? Should 써도 되고 뭐? This homework should be finished. 그렇죠. 지금 약간 입에 익었고 입에 안 익었어. This homework should be finished. Should be done by Monday여서 should be done. Should be finished. Should be PP. Should be finished. By Monday였고요. 그 다음에 그 싸움은 중지되어야만 한다. 많이 좋다.
The fight should. That's a should be stopped. 근데 여기선 should 아까 했으니까 should하고 비슷한 의미인 h has to be stopped 썼었어. The fight has to be stopped. 그 다음에 같은 실수가 또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must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the same mistakes must not be made again. 뭐라고요? Be made again. 알겠습니까? 오케이. 명인이한테 눈을 담고 하지만 영어로 입이 익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였죠. 그래서 무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부터 나왔어. 무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뭐 조치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무엇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무엇이 되어질 수 있어? 아, what can be What can be done이었죠. What can be done? 무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 What can be done? Where to save the? What can be done to save the earth? 됐습니까? What can be done to save the earth?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왔었죠? 그렇죠? May I? 실례합니다. May I be excused from the today's meeting이었죠. May I be excused from the today's meeting. 그러니까 그래서 조동사 있는데 원래 자리에 I may be excused 자에서 May I be 했으니까 끝에 물음표 붙이는 거고요.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플러스 PP 됐습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May I be excused가 용서하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녀는 돈을 더 받고 싶어 한대. She wants to be given. 아니. She wants to be. It's to be paid more money. To be paid more money. 돈 많이 더 많이 받는 것. Pay가 네 단데 to be paid 하니까 아, 받는 네,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ope죠. I hope to. To secret. To be secret. For the school baseball team이었죠. 그리고 발음은 secret이 아니고 selected. I hope to be selected. 난 뽑히고 싶다. I hope to be selected. 뽑다. 뽑다가 뭐냐고 영어로? Select. 아 진짜. 뽑히다. Be selected. 뽑히는 거. To be selected. 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기뻐. I'm happy to 죠 이거. I'm happy to be invited to this party. I am happy to be invited. To be invited. 초대하다가 invited인데 to be invited 해서 초대당하는 것 때문에 고맙다. 기쁘다. 그러면 enjoy니까 enjoy는 뭐 개 좋아하죠. She enjoys. 어떻게 알아? She enjoys. She enjoys being treated like a queen. 그 다음에 나는 그 소리 받은 게 기억 안 나. 준 게 기억 나는 게 아니고 받은 게. I can't remember. 더 페이퍼고 여기 뒤에 나오고요. 더 페이퍼는 I can't remember being being given. I can't remember being given the paper. I can't remember being given the paper. being given
그 다음에 그는 또 I am, he is tired of 죠 이번엔 he is tired of. 그래서 뭐죠? Tired of being asked. 그렇지. He is tired of being asked. The same questions. He is tired of being asked. 질문 당하는 거. Being asked. Being self. Being treated. Being given. 그가 to be paid. To be selected. 그 다음에 한국의 조육대에서 많은 조육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제부터 D는 뭐였어? D의 제목이 뭐였어? 제목은 뭐였어? 인자 have 그 미래 have 미래 완료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미래 완료수 have 네? 기억 안 납니까 이거? D의 제목은 진행형 시제의 수동태였어. 아, 진행형 시제의 수동태. 아, ing. 좀 귀찮으니까 이거 day로 바꿔서. day. 행하다. make를 수동태로 만든 거야. 아, they are being. Made 그렇지. They are being made. Be being PP. To improve. To improve. Educational system in Korea. A lot of efforts are being made. 뭐? A lot of efforts are being made. Be being PP. Are being made. Are being made. They are being made. They are being done. 됐습니까? Be being PP.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당신은 대접받는 중입니까? 됐어 이거? Can you... Can you be someone? 아, 잠깐만. Are you being served? 아, 근데... Are you being served? Be being PP라네. Are you being served? Are you being served? Are you being served? 그래서 이게 not yet이 뭐의 주인말이었어? Not, I'm not. I'm not being served yet. Can I see the menu? 그 다음에 그 차는 그 차가 경찰에 의해 추격되고 있는 중이었었다죠 이건. The car was being followed by. 그쵸. The car was being followed. Being PP. 그니까? 그 다음에 E에서는 그 얘기하는 거죠. Inside. 자, 이 제목을 이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 그거죠. E의 제목은 뭐였어요? 완료 수동태. 아, this site had been 이전되다. 옮김을 당했잖아. 아, 무브드. 그 다음 이거는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야?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at이야? 그러면 뭘 붙여야 to a new address. 그리고 시제는 과거 완료가 아니고 현재 완료. 아, this site has been moved. 뭐라고? This site has been moved to a new addre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들어갔을 때 그거보다 더 과거에 이미 청소되어 있었다 이거였죠? When I entered the room, it had been cleaned already. 어? 알겠습니까? 다음 자 이번엔 시제가 좀 다르게였죠. Everything will have been finished by Friday. 어 해봐. 어, 너도 정리해서.집에 가서 복습 하세요. 영어는 아는 게 아니고 익히는 겁니다. 아,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말을 내가 말을 얼마나 말을 예전에 말을 안 했는데 지금은 잘 똑같아. 많이 올랐고. 오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집 가서 기분하시나 해야지.